에너지 절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성북절전소가 올해로 7년 차입니다. 지난 7년간 성북절전소를 통해 절감된 에너지가 약 1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그간의 성과를 이혜진 기자가 짚어봅니다.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. 이곳은 난방순환펌프와 급수배관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승강기를 설치해 기존 전기 사용량의 34%를 절감했습니다. 성북절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. 인버터 펌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를 한 전력 해상장치가 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서 한 산업용 전기료가 약 한 66% 정도가 그 절감이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.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성북절전소. 개인은 물론 75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 조명은 LED로 교체했습니다. 그 결과 지난 7년간 절감한 전기는 모두 1048kWh, 약 19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특히 올해 여름 유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성북구의 경우 증가율이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. 한편 성북절전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아파트는 전기료를 절약해 그 비용으로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이뤄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. 성북절전소는 아파트는 물론 학교와 주민 커뮤니티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.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 절정용 멀티탭을 제공받을 수 있고 태양광 설치와 LED 조명 교체 등 각종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.